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현규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디 아픈 거야? 아픈 게 아니라 행복해. 너무 즐거워. 어? 무슨 소리야? 나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어, 아주 단단히 빠졌구만. 아, 안 되겠어. 나 고백해야겠어. 지금이 기회야. 야, 그러다 차이면 어쩌려고? 어, 차일 때 차이더라도 이 마음은 고백해야겠어. 나 먼저 갈게. 자꾸 남자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아, 그렇게 만나자마자 갑자기 고백하러 간다며 가버렸거든요. 제 친구가 사랑 앞에서는 완전 직진남이더라고요. 사랑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돌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한테는 말, 헤이 타일러, 너 진짜 직진남이구나. 진명으론 뭐예요? 자, 3902번님이 진명 드리려고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철가루예요. 타일러 너무 좋아요. 타일러 라시 굿모닝. 굿모닝. 자, 타일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죠? 네, 그러네요. Long time no see. Yeah. 자, 철가루들은 이제 녹음된 분량으로 진명을 들었으니까 네네.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타일러가 미국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맞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집을 간 거죠. 네. 예. 네, 그렇죠. 엄마도 만났고요. 네, 가족들 다 보고. 네. 2년 만에. 와, 진짜 코로나 때는 못 보니까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타일러도 그러면 엄마가 해 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어요? 아, 거의 제가 요리했던 것 같아요. 가서도 오늘 그럼 아니, 근데 먹기는 먹었어요. 엄마가 뭐래요? 타일러가 요리를 보고. 아, 아니 뭐 잘 드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지 않던가요? 어우, 타일러 한국 가더니 요리가 더 늘었어. 아, 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타일러 미국 얘기도 네. 또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표현이 타일러 너 진짜 직진남이구나 이건데, 일단 직진남이란 표현은 타일러 들어보셨죠? 사실 못 들어봤는데 근데 뭐 직진하는 뭐 말 되게 약간 직진해가지고 하는 그런 남자. 그쵸? 직설적이고 하겠다는 거 바로 하고. 아, 직설이 있구나. 아닌가요? 직설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힌트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저는 직진으로 생각해서 영어로 바꿔온다면 You are straightforward. 어머 진짜? 어머 나는 이게 브라보. 난 너무 잘하셨어요. 직설로 이제 가려고 네. 직진 안 가고 네네. 아 이거는 1차 또 틀려주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아, 틀리려고 이거 하니까 맞았네요. 아, 아 이거 너무 또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제작진이 지금 감을 잃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원래 1단계 2단계 틀려주고 이제 세 번째 맞추더라도 아, 저는 지금 오답을 던졌는데 오답이 나와가지고. 아, 너무 잘했어요. Straight forward. 아, 제가 왜 그랬냐면 길 설명할 때 그렇죠. 저 어디로 가야 돼요? Turn right 돼요? No, you have to go straight. 맞아요. 일단 go straight 직진이죠. 네. 그리고 forward는 사실 그 설명 못하겠는데 어디서 지금 내가 주워 들었어요. I think 네. he's straight forward. 그렇죠. Straight는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설명해 줄 때 straight 그죠 그 전방에 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forward도 비슷한 말이에요. forward는 앞으로 예 네, 앞에 앞으로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방으로 직진 이런 느낌인데 이건 yeah. 주로 언제 쓰냐면 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걸을 때도 go straight forward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뭐 사람 눈 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안 보일 때. 그쵸. 예, 근데 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Straight forward. You're straight forward라고 하면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든 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던져주고 거의 필터가 없는데 직진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떤 여자라든지 또는 어떤 상대방의 기분 감정을 좀 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바로 내 감정이 먼저니까 네. straight forward. 그쵸. 오, 근데 straight spelling은요? Straight. S-T-R-A-I-G-H-T 조금 스펠링이 어려운 단어인데 straight. Straight. 네. 길 방향 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직진 네. straight. 그리고 네. forward 스펠링은요? Forward. F-O-R-W-A-R-D.
forward.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김현규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나요?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